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2절 끝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비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셨사오니 은혜받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형편을 주님은 아십니다. 아시기에 오늘도 예배 현장으로 보내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런 무의미한 인생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십자가 군병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가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풍성한 결단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종의 입술도 주종해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서 싸우니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가슴에 손대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손 들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편에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 받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이 한 날을 선택하시고 이 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가 많고 무너질 때가 많고 물질과의 관계, 또 건강의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문제 가운데 기쁠 때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슬플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문제를 누구한테 내놓겠냐는 거예요. 그 연약한 문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누구에게 내놓겠냐는 거예요. 내놓을 때는 내 창피함도, 내 무지도 상관없고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상대방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서 내놓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사람에게 내놓으면 사람에게 토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위로가 힘이 안 돼요. 하고 나면 또 후회가 돼. 하고 나면 또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놓으시면 하나님은 비밀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난지를 우리는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왜? 아빠도 잘 몰라. 왜?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요즘에는 시설이 좋아서 부부가 함께 있어서 자녀를 출산을 보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만 아는 거예요. 엄마가. 왜? 나를 낳았던 그 자리에 계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잖아. 엄마밖에 없잖아요. 엄마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 거야. 그러면 내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 누군가 여러분과 나에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무개가 태어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누구도 그런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는다 이런 거는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더 신기한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 이거를 어디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착하게 살아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웃과 아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라.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 부활을 말하는 데가 있으니 그게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주님이 이 땅으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다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데 예언된 게 없어요. 그런데 오직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도, 고난받으신 것도, 죽으신 것도, 모든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예언된 대로 인생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예언된 대로 온다면 예언. 예언이란 말은 누구가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말씀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본문에 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1쪽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리고 6절에도 보세요. 6절, 5절,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성경대로 죽으시고, 죽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한 인생이 태어나서 죽는 것도 인생에 대해서 누구도 예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할 때 왜 힘들게 예수를 믿느냐, 왜 힘들게 가정생활을 하고 왜 힘들게 사회생활을 하느냐, 누구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대로는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믿음 생활하고, 성경대로 가정 생활하고, 성경대로 사회 생활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경에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초림주,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 성경은 뭐냐?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은 오신다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언된 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오신다는 말은 뭐냐? 초림주로 오셨는데 다시 오신다?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안 오셨는데 오늘 요한 계시록 19장에 11절에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백마 타고 이 땅에 오신다. 오시는데 뭔데요? 예언된 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마지막까지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오실 예수님이시지만은 초림이지만 구약 성경에도 오늘 제목처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성경대로 다시 오십니다. 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성탄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
초림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 구원 때문에 오신 거예요.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대로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은 죄인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구원의 주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지만 믿지 않는 것에 대한은 정확하게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면은 이것을 구약 성경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성경이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 가지 절기를 지켰어요. 1년에 일곱 개 절기를. 우리나라는 24절기가 있잖아요. 무슨 의미도 모르고 언제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일곱 가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 일곱 개 절기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과 상황과 모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인물 다윗이 있지만 성경은 그 사람을 우리에게 인본적으로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것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기록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를 보고 이삭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성경에 있는 모든 오병이의 기적 사건 홍해바다 사건 이 모든 것을 와 이런 사건이 일어났네 이거 갖고 놀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과 상황과 사람을 통하여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예요. 예수. 할렐루야. 그렇다면 절기도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뭐 한다고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가 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유월절. 두 번째요? 무교절. 따라합시다. 무교절. 그 다음에? 그렇죠. 몇 가지 절기라 그랬어요? 일곱 가지. 초실절. 네 번째. 그렇죠. 오순절. 한번 따라합시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다섯 번째가 나팔절,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가 속죄절, 따라합시다. 속죄절,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장막절이에요. 따라합시다. 장막절, 초막절, 따라합시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요 일곱 가지 절기가 누구 이야기라고요? 그렇죠. 예수님 이야기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 예수님. 그러면은 유월절을 지키면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았단 말이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좌우 문선수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나이 관계없고 남자 여자 관계없고 학식과 관계없고 부자 가난자 관계없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100%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노력이나 어떤 명예를 보고 살려준 게 아니라 좌우 문설 인방에 뭘 발랐다고요?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피. 할렐루야. 짐승의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유월이란 말이에요. 유월. 어린 양 피를 보고 그러면 그것이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느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가 뭔 의미는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어떤 사람은요, 가난하게 태어나고 병들게 태어나면은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몸에 질병을 가지고 평생을 고생한다면서 세상도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가난을 벗어나고 싶고 건강하고 싶은 건 인간의 욕심인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흉악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셨다고 말할 때 그것을 인간적으로 여러분과 받아들일 수 있나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 조금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 지러 오신 분이십니다. 왜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디에 계신다고요? 무덤에 계신단 말이에요, 무덤에. 그러면 사람이 이때 태어나면 어떻게 죽든 다 죽어요. 그리고 무덤에 가요. 화장도 해요. 뭐 차이는 있지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초실절은 뭐냐? 여기까지는 창조 이래로 이 땅에 태어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병들어 죽기도 하고 사후로 죽기도 하고 때가 되면 죽기도 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도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어디에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당연하죠. 사람이 왜 왔는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지를 어디 있는지 어느 곳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는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살아있는 동안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좋은 데 가고 먹고 마시고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전 사회의 삶을 보면 지지고 볶고 죽이고 살리고 뭐 사네 못 사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럼 얼마나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사냐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음이 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죽으면 다 하는 말이 부디 좋은 곳에 가서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디 좋은 곳에 가서 지가 보냅니까? 그거를? 문산교육으로 와가지고 부디 좋은 곳에 가신 줄로 압니다. 자기가 보내냐고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다른 말로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디 좋은 데면 그 죽은 사람 보면 다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 공통점이 뭐냐? 부디 이 말은 살았을 때는 사기치고 남에게 해코지하고 범죄자로 살고 너무 살았는데 그래 또 그러지 않을지라도 정말로 애를 쓰며 산 걸 알아요. 근데 안타깝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죽어서는 부디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정말로. 그 아주 단순하잖아요. 부디 좋은 곳이라면 나쁜 곳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디 나쁜 곳에 가서 개과천선하기를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 다 좋은 데가.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 정말 똑똑한 게 아니야. 좋은 곳이 있으면 나쁜 곳이 있는데 그 나쁜 곳을 누가 가는 거예요, 도대체가. 다 좋은 곳에 가면. 이 땅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죽어서라도 좋은 곳을 가라는데 이런 궤변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도대체가.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는 성경에는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 죽는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심판은 심은 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에 심판하시는 분이 있고 심판을 받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분이나 심판받는 입장에서는 조금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정확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행하는 심판은 완벽해요? 정확해요? 불완전하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30년 만에 40년 만에 간첩죄로 몰렸다가 무거운 것을 가정 망가지고 몸치대 얻었다가 30년 40년 뒤에 국가를 상대로 무죄를 판결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 억울한 거를. 그런데 지난 세월을 보상이 됩니까?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런데 심판주,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모든 것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하여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이것입니다. 그것으로 주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말할 수 있지만 이후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어느 종교도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훌륭한 성현들 다 죽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할렐루야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 주님은 왜 부활하셨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안에 사람 다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일찍 죽었든 늦게 죽었든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시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죽을 때는요 수치고 치욕이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가난과 질병 가운데 살더라도 예수 믿고 죽으면 마치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는 평생을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살았지만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니까 거지도 아니고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건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면 너희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주님이 말씀하기를 사도행전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예언대로 오신다. 할렐루야. 너희가 본 그대로 그 감람산에 승천할 때 감람산에 승천했는데 그 자리로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대로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십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였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언대로.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들과 함께 거하면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능력을 줄 테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120명이 나중까지 최후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모여서 120명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할렐루야 예언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강림이란 말이에요. 성령강림. 할렐루야. 성령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강림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집회 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강하게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성경의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취되었댔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유월절, 무교절, 초시절, 오순절에 시간도 날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경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게 뭐예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일곱 가지 절기는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졌으면 앞으로도 예언대로 될 것을 믿으십니까? 당연한 거 아니게 순리가 앞에 네 개가 이루어졌으면 예언대로 이루어졌으면 성경대로 이루어졌으면 뒤에 것도 성경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시는 초림, 초림에 대한 그 내용보다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요. 근데 어느 누구가 몇 년, 몇 월, 며칠을 말하는 것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그건 볼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하여 사람들이 거기에 속임수에 빠지냐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뭐의 명수다? 속임수의 명수예요. 그게 아니어도 사업할 때, 공동 투자할 때 처음부터 사기꾼으로 보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친척들 간에서는요, 친척들 아는데, 형제지끼리 피를 나는 형제인데 누가 나를 속이려고 하겠어요? 형제니까 톡썩했는데. 그래서 도장은 친척끼리도 찍지 말라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알면 그렇게 되냐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미혹이란 말이에요, 미혹. 그런데 사탄 마귀는 아예 애지당초부터 뭐 한다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미혹하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믿을 만하니까 함께 살고, 믿을 만하니까 밥을 먹고, 믿을, 여러분, 밥은요, 정말 보기 싫고, 정말 싸가지 없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그런데 라면 한 그릇이라도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으면요, 그게 진수성찬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먹는 게 그게 값으로는 얼마 안 돼도 왜 은혜가 되냐?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죠. 은혜 받고 먹는 게 맛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집에는 교회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 거 있어. 내가 투시 연산은 없지만 여러분 냉장고에 고기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예배당에서 먹는 게 맛있는 거예요. 성도끼리 먹는 게 맛있다니까. 그래서 성도끼리 하는 이 교제가 뭐냐? 천국에서 하는 거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나팔 불 때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신단 말이에요, 오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데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에 의하니까 그럼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부터 한 이레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나팔주는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오신단 말이에요. 오신다. 오신 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재림인데 나팔 불 때 오시는데 공중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19장까지 오면서 한 이레 7년의 환란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나팔 불 때 오실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부활되어지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체로 휴거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공중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침운대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산 것을 계수하고 땅에서는 7년 환란의 기간이 지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완전히 이 땅으로 따라합시다. 지상재림 하신다. 그러니까 19장에 있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내용은 공중재림이 아니라 지상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 타고 오신다고요? 백마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백마. 백마를 타고 오는데 예수님이 옷이 어떻게 되느냐? 말은 흰말인데 옷이 빨개. 옷이 빨갛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말 탄 사람이, 여기 한번 보세요. 19장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게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면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핏불인 옷이 밝아요, 빨가요, 하야요. 그렇죠. 그리고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들이 마셨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죽은 사람이 부활되고 산 사람이 죽어되면은 7년의 기간이 지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빨간 옷을 입고 오시는데 그 뒤에 흰말을 탄 사람들이 살찔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백마를 타고 따른다. 누구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타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7년 대 환란 기간에 순교당한 사람이 하나님 보호자 옆에서 울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이 땅에 사랑하는 친척 친구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순교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와 있는데 이 땅에 너무 환란이 있고 피바람이 불어나는데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떡해요? 언제까지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입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입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을 더 대적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남아있고 또 하나는 뭐냐?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 백성들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마지막까지 전 세계를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던 본산지가 뭐라 그랬어요?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너지는 동시에 이제 주님이 결국은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 12장에 보면 그날에 12장, 13장, 14장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으셨습니다만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즈음에 그날에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예언대로 온다는 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날이 언제요? 종료주일이잖아요. 고난주간 시작하는 종료주일에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예수님을 찬송하고 막 환영할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면서 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왜 입성하십니까? 십자에 못 박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저렇게 철없게 뛰어놀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된 대로 십자에 못 박혀 죽으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고 죽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에 마지막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 유대인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이 한 일해 동안 7년 대월년 동안에 그들을 돌이키는데도 하나님이 엄청난 공의의 심판이 임하는데도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하여 천재가 사람도 죽고 가축도 죽고 물고기도 죽고 하늘의 별달이 다 어두워지면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예쁘고 그런 성도 그런 계곡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상상할 수 없는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마지막 즈음에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한순간에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19장에도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틀을 밟겠고. 자,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시편 보세요. 시편. 시편. 시편 2편에 보면 시편 2편 구약 성경 804쪽. 804쪽. 시편 2편 9절. 찾았으면 아멘. 시편 2편 9절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요. 진노. 검으로 만국을 치게. 만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심판의 검을 휘두르는 거예요. 아멘.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이 땅에서 포도주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뒤에 보면 여기 보십시오. 19절에도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가 누구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뒤에 백마탄 우리도 말을 타고 온다 그랬잖아요. 부활체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게 뭐예요? 무기때전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함께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려고 모이는데 여러분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요 그 자체가 무시무시한 것이지만은 그야말로 싱겁게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려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씨름 말리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연합군들이 무기토 지역에 평야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그러니까 다 가는 게 아니고 파병이 돼가지고 요즘에도 보면 어떤 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파병 가야 안 가요? 가죠. 그러면 그 파병 군대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나라 백성이 다 간 게 아니고 대표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대표성을. 그래서 거기에 전 세계가 몰려드는 거예요. 딱 하나요. 유대인들과 싸우려고. 유대민족과 전 세계가 연합군이 몰려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게임이 안 될 게 훨씬 많은데 수억 명이 몰려드는데 싸움은 싱겁게 끝나. 왜? 주님이 예리한 검을 휘두르니. 아멘. 철장으로 깨뜨리시고 만국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즙틀 사건이 뭐냐? 주님이 검을 한번 휘두르니까 그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이 포도주틀 그게 뭐냐? 여러분이 뭡니까? 잼을 만들 때 이렇게 큰 냄비 그릇에 있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터트리잖아 손으로 그죠? 이게 그건 양이 적을 때예요. 근데 양이 많을 때는 뭘로 밟을까요? 발로 밟죠. 발로 이렇게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예수님의 옷에 피가 튈 정도로 빨갛게 될 정도로 마지막 심판이요. 마지막 심판.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계곡에 1.3m 정도의 높이 그리고 300kg나 되어지는 그 300kg가 여러분 얼마입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대전에서 서울까지 몇 킬로입니까? 차 타고 다니는데도 모르겠네. 그런데 여러분 아니 여기서 저 뒤까지도 1.5m 높이로 이게 피가 흐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흘려야 그 피가 되겠냐 말이에요. 이런 거 제가 죽으면 흘린 피가 얼마나 오겠어요? 그 강을 이루고 300km나 갈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냐는 거예요. 거기 있는 100%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아멘.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한 일을 통하여 유대민족이 회개하기를 기다린 동시에 그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모든 걸 대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입에서 예리한 검을 휘두르니 그 골짜기가
피가 흐르는 거예요. 피. 이게 오늘 본문의 포도즙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지진과 기근과 공포와 물사건, 수해, 홍수를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어느 날 예기치 않는 여러분 유튜브나 한번 보세요. 홍수 사건 나고 요 근래에 두바이, 중국 이런 데 보세요. 한 도시가 완전히 잠겨버리고 둥둥 떠내려가고 인간의 힘이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연의 재해 속에서는 인간이 아무 힘을 못 쓰는데 그거는 일부분인데 마지막에는 전 세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시간이 임할 때까지 창조 이래로 교회를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 이 한 일의 동안에도 믿음의 복음 증거자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기회를 줬건만 그런데 너희들은 마지막까지도 내 백성 유대민족을 씨를 말리려 너희가 겁도 없이 덤비는구나. 한 칼에 주님이 휘두르니까 초토화되어지는 초토화가 이게 바로 마지막에 이루어질 사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공중에 있는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하나님 천사가 명하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이리로 와서 유대 민족과 싸우려고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체 덩어리가 있는 곳으로 새들을 명하여 와서 잔치에 모여서 왕, 지도자죠. 그 밑에 있는 장군, 장사, 말, 탄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피를 흘리니까 그 불신자들의 살을 뜯어먹으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뭐대로? 예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구약성경 보세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39장 구약성경 1213쪽 구약성경 1213 구약성경 1213쪽 에스겔서 39장 17절 찾았으면 아멘. 에스겔서 39장 1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마지막에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을. 그러니까 에스겔 이 성경 구약 성경인데 어느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 마지막 시대에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그런데 21절 22절 보세요. 에스겔서 39장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아멘.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안 하고 회개 안 하는데 수많은 민족이 연합군이 와서 이스라엘 초토화시키려고 오는데 세상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한 방에 물리치는 이런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더라. 아멘. 여기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때 다시 백마를 타고 오신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포도즙 틀 사건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씨를 말리려고 수많은 나라 연합군이 왔지만은, 지금은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싸워도 다른 나라는 무기를 이렇게 제공하고 그 정도지 그 이상을 못하잖아요. 이게 확산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란하고 해도 관망만 하고 있죠.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연합군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이참에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은 요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늘 모르는 이방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데, 누가 걸림돌이요? 유대인들이 걸림돌이요. 그러니까 이걸 씨름 말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더라, 이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포도즙 사건을 통하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m 높이에 300km나 강이 되어 흐르는 그 속에서 피가 그 정도 될 거면 얼마나 많은 시체가 거긴 쌓여 있겠어요. 그러니 악취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에 수많은 새떼가 몰려들어가지고 그 뜯어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예언돼 있는 거라 이 얘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그가 IQ가 높고 세상에 끼친 영향력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쓴 책으로 역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역사는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은혜와 복이냐? 예수 믿고 구원 받았고,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 역사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수많은 시체가 쌓여있는데 새들이 와서 먹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9절 보세요.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비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보세요. 전 아마겟돈 전쟁 싸우려고 왔는데 주님이 검을 휘두르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습니다. 그 전 세계가 다 피바람이 일어나도 전 세계가 이제 망해지는데, 요거를 사도 요한이 뭐 했다는 거예요? 본 거예요. 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직 안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썼는데, 사도 요한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와서 앞으로 이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뭐 한 거예요? 미리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것을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아멘.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게 만들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게 얼마나 은혜요. 감사합니까? 아멘.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책을 보십시오. 미래 예측 예언 이런 책이 책방에 가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으로 5년 20년 뒤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냥 하는 건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 모든 책들이 뭐냐? 사회는 발전되고 과학은 발전되어지고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모르는 이쪽으로만 나와있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 예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오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요, 거의 10중 8구는 거의 이단 사이비가 이거 가지고 장난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앞으로 될 이야기는 제 설교만 들으십시오. 아멘. 유튜브 보지 마세요. 내 실력이 뽀로날까가 아니라 여러분이 병들어요. 아예 우리 임병웅 목사님은 뭐 별로 유식하지도 않고 박사학위도 없는데 유튜브 봤더니 세상에 바가지를 쓴 사람이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봤더니 뿅간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거 듣고 제 설교 들어보세요. 그러면 임병웅 목사님은 가짜다 이렇게 되더라니까. 여러분 진짜 가짜도 모르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임병웅 목사가 가짜로 믿어지면 여러분 가짜 인생 산 거예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두려운데 어떻게 여러분을 지옥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는데.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많이 듣지 마세요. 마지막 시대는 제 설교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아멘.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 이게 뭐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7년 대오환란 동안 적그리스도가 한 일에 시작할 때가 누가 나타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후산전만 시작할 때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경배하라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막 핍박하는데 마지막에 7년이 차니까 백마 타고 주님이 오시는데 7년 동안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한 걸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한국말로 꼴값던 거지. 죽을 날도 모르고 그냥 까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네들이 사명이 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사명자라 그러잖아요. 사명자는 사명대로 살다가 사명대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사명대로 살다가 사명대로 죽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사명대로 살다가 사명대로 죽은 게 누군지 알아요?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야.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사명대로 살았어. 미혹하다가. 그리고 성경대로 죽는 거야. 뭘 또 아멘이야. 그런데 이건 왜 하냐? 미혹을 통하여 하나님이, 근데 참, 이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도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여 일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한 인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축복이고 아멘. 악한 자도 하나님이 악한 날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은혜로 쓰임받는 게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했어요. 저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은요 불쌍하대. 하고 싶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해서 쓰이니까 얼마나 불쌍하냐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서 안 믿는 남편과 안 믿는 친척들이 막 화가 나면은 그게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단 마귀는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 시기하니까 은혜 까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너가 은혜 받았냐? 진짜 은혜 받았냐? 보자! 하고 승질도 꾸는 거예요. 은혜 사명 감당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고 예수 믿으란 말이에요. 알고 그걸 대처하면 이기는 거예요. 화가 나게 만들어도 아, 이 사단 마귀가 내 은혜 받은 꼴을 못 보는구나.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그럼 나는 사명자니까 저놈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명이고 나는 살아야 되니까 이겨란 말이에요. 아멘. 맥없이 친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사명에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너진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 오늘 한 인생으로 태어나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고 남을 도와주고 얼마나 복 있는 인생입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빼앗고 사기치고 엎어지고 깨지고 너 죽고 나 죽자 나는 살고 너는 죽고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쳐지고 다듬어지면서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힌단 말이에요. 잡혀서 20절에 뭐라 했어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산채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는단 말이에요. 20절, 21절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면 뭐가 되느냐? 염소와 양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44쪽.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41절.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몇 절이요?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비된 영원한 불이 어디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거기에 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백마 타고 오실 때 그 골짜기에서 다 죽고 전 세계 사람도 다 그리 거기서 죽기도 하고 전 세계에 있는 곳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아멘, 다 죽는단 말이에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왼편에 있는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단의 영원한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지옥불이란 말이죠. 그리고 산자는, 산자가 3분의 1밖에 없단 말이에요. 3분의 1만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으로 오늘 여러분과 이 사실을 보면서, 그럼 주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실 때 스승 있는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동방박사 3명, 양을 치던 목동들만, 극소수만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게 오신다. 뭐로 온다고요? 심판주로 온다. 심판주. 이 말은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는 시간은 끝입니다. 진짜 끝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안 믿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백마 타고 오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백성들이 스가랴 말씀해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다 그랬어요. 통곡했다 그랬어요. 아, 그 예수가 메시아구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의 입에서 어느 누구도 고백을 못했는데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그제서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주님은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황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지만 문제는 뭐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기도가, 죽고 난 다음에 헌신이, 죽고 난 다음에 전도가, 죽고 난 다음에 섬김이 가능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환난의 시기 안 들어간다고 넉넉히 살아야 될 때가 아니고 개인적인 죽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첫째,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요대로만 진행되면
사업 모든 것이 대박날 거야 했는데 지나고 나면 뭐예요? 거기가 다 후회예요. 그것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후회. 이게 거의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기진맥진하고 세상을 한탄하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 단순히 몸이 망가지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의욕이 상실됐단 말이에요. 의욕이. 여러분, 돈이 없고 몸에 질병인 사람은 의욕 상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민족을 보십시오. 돈, 명예, 권세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을 다 가졌는데도 뭐라 그래요? 삶의 의미를 모르겠대. 그러니까 술, 담배, 마약을 대는 거야. 그걸 통하여 뭔가를 대체로 풀려고 하는데 어느 곳으로도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더욱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이다. 이 말은 공부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목사만 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밥을 먹는 것도 주의 일이고 잠을 자는 것도 주의 일이고 전도하는 것도 주의 일이고 욕 먹는 것도 주의 일이고 노동하는 것도 주의 일이고 운전하는 것도 주의 일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거지할 때 화장실 청소할 때 땀 흘려 일할 때 왜 나만 하냐고 그냥 오늘 안 가려고 했다가 왔더니 아무도 안 와가고 나 혼자 일하네. 그래서 씩씩거리지 말고 그게 뭐라고요? 주엘이란 말이에요. 주엘.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야, 아무도 안 왔으니 나 혼자서 일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은혜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주엘이란 말이에요. 주엘. 주님의 일은요 짜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는 기쁨만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감사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결코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실상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후회하고 아쉽고 한 번만 더 다시 거꾸로 갔으면 다시 한번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나락으로. 옛날에 콩을 이렇게 막 키질할 때 그 껍데기는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키질하니까 다 날아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한 것은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환경, 상황, 나는 가난하니까 부자가 돼야지 몸이 연약하니까 건강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해도 몸이 연약해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이 너 몸도 천차는데 너 부자도 아닌데 뭘 하려고 그러냐. 절대로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한다고 받으실까 나 창피해 죽겠냐. 내 마음이지. 주님은 안 그래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이 땅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여러분 걱정을 붙들어 매시고 믿음으로 하시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하는 것만 주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는 곳 자체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니까.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도 모진 고난과 그 저주를 받으실 때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사람을 자기를 향하여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스데반 집사도 그랬습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데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셨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말로 이 모양 저 모양 욕하는 그 사람들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고 아금의 치유, 유치해서 치사해 죽겠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백성이라면 그 순간을 믿음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의 수고가, 이 말은 그 모진 욕, 모진 오해, 모진 따돌림 그 속에서도 여러분과 내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긴 것에 대하여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모습과 하나님을 모르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보다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삶의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질이. 세상 사람들은 가져야 되고 배워야 되고 뭔가 누리려고 하는데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결코 헛된 일이 없다. 헛방이 없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하나 더 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7장 1절 292쪽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아멘. 이 말은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어디 비싼 옷에 가서 화려한 옷을 입고 팔랑팔랑 움직이면서 이렇게 살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건 깨끗한 옷이요. 진짜는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심령이야. 그 속사람이 예수와 연결이 없으면 허당이라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깨끗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육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아침에는 화장하죠? 머리 만지죠? 옷 매무식 고쳐 입죠? 잘 때는 그 옷 그대로 입어요? 어떻게 해요? 벗어놓고 세면대 가서 뭐 해요? 다 지우잖아. 그리고 다음날 또 그리고 또 지우고. 그러면은 자는 동안에 그 화장품을, 그걸 가지고 양말, 더러운 양말 냄새나는 거 입고 자면 내 몸에 안 좋은 걸 아니까 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 씻는 거 싫어하면 뭐라 그래요? 씻고 옆에 이불 치우시면 저리 가 뭐라 그래요? 더러워 죽겠어. 그러면서 이 말은 뭐예요? 씻고 와. 그러면 아이 자기야 하면 아이 저리 가 씻고 와. 그래서 씻고 오란 말이에요. 씻고. 이 말은 아니 사람 자체가 뭐가 문제예요. 근데 씻으란 말이에요. 그건 씻는 거야. 치사해도 씻는 거야 이제. 그래 아니가 밖에 갔다 오면은 깔끔다는 엄마들은 오자마자 애들이 막 안기려 하면요. 어떤 엄마는 오오오 이래. 자기 자식인데도 오오오 이래. 뭐예요? 씻고 와. 그리고 뭐 막 냉장고를 먹으려면 오오오 뭐해? 씻고 와. 네 손이 더러워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 그 눈에 보이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모르니까 엄마가 얘기하면 또 빠짐못해서도 해. 나이가 60이 돼도 남편은 이게 그런 거 싫어하면 아내가 제발 좀 씻고 와요. 그러면 씻어. 투덜투덜해서 씻고 와. 밥을 더 먹으려고. 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는 어떠냐 말이에요. 영.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나도 알고 옆에 사람도 아니까 나 스스로도 조심하는데 진짜 문제는 영적인 더러움. 여기서 뭐라 했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아니라 온갖이 온갖. 아멘. 전부란 말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면은 목사 성도들, 제가 여러분이 한 번은 말하고 여러분 제 앞에서 한 번은 말하겠습니까?
눈에다 보이는데 이렇게. 예?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가봐. 제가 여러분을 일주일만 여러분 따라다니면 여러분 힘들어. 제발 좀 가라 그럴 거 아마. 왜? 화도 내야 되고 마음대로 퍼져 자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 따라다녀봐. 잠도 자지 말고 나하고 얘기해요. 나하고 공부 일주일만 해봐 여러분. 목사님 제발 좀 제발. 회사 갈 때 따라가고 다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뭐 하고 싶을 때 그때마다 내가 여기 딱 서서 뭐 먹으라 할 때 여러분 엉덩이 가고 싶을 때 에헤이 해봐요 여러분 한 주만 해봐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이 안 보이니까 함부로 해도 됩니까? 누가 보고 계세요?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을 목사보다도 덜 무서워합니까? 예? 어떻게 하나님을 마누라 남편보다도 덜 무서워하냐고. 마누라 안 보고 남편 안 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6장 16절에 보세요. 6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은 거룩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따간다고 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저 좋아하시죠? 근데 갑자기 제가 이거를 여기 동을 어느 날 갑자기 자리를 여기다 딱 앉혀놓고 제가 다리를 딱 꺼서 여러분 내가 예수요 내가 보혜사요 다 보여 그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그러겠어요? 꼴값들 해결했지 그런데 실생에서는 너무 가더라 이거 이렇게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 그지? 그런데 세상에 넘어가는 것도 뭐예요, 그게?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넘어갈래, 안 넘어가는 것도 은혜예요. 아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저도 사기치려도, 사기도 여러분 아무나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사기치는 거예요. 얼굴도 까려야 되고, 철판 거. 나는 그거를, 여러분이 나한테 10만원 주고 한번 거짓말 해보라 해도, 그거 어떻게 거짓말도 그거 하겠냐고. 연기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다 하니까 그때부터 핍박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아멘. 육적인 부분은 제가 여러분의 말 안 해도 제가 여러분 집에 다니면서 세수하세요 발 씻으세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 그건 제가 안 해도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럼 뭘 얘기해 영적인 부분을 지금 터치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세상에 화려한 곳이 다가와도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주 안에 헛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영입니다. 어차피 육은 때가 되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백마 타고 오실 때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도 이해 없이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확실히 믿어지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때까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알면서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도 능력입니다. 회개도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대인들이 마지막 그때 토
통회하는 마음을 주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회개할 때 주님이 오시면서 이게 천국왕국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주님이 오시고 속죄절, 속죄,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속죄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이 성소, 지성소. 제가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설교를 끝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구약에 있는 성막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와서 지금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성소, 지성소에는 1년의 대제사장이 딱 한 번만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여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차 안에서, 화장실 안에서도 1대1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속죄라마 속죄.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회개해야 되는데 이 속죄절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게 되면 그야말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오늘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77장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룰 때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녀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공주 끌어들여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격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니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격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전마 성도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에 기뻐 흐러먹이리. 화평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 전면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삼아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줄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나인 줄로 믿습니다. 영과 육이 온갖 더러움에서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먹든지 말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지킨 자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마지막 시대에 이 땅의 수많은 시대 시대마다 믿음으로 살다가 환난과 기근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의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백마탄 자로 지상 재림하실 때에 심판으로 오실 때에 이 땅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므로 주님의 입에서 검으로 치시니 이 땅에 있는 모든 만국들이 죽임을 당하는 포도즙 불사건을 통하여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아버지 그 죽음을 통하여 새 공중에 있는 새들이 와서 주워먹는 그 아찔한 처절한 환난이 있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우리를 유혹했던 적그리스도와 권세가 산채로 덮여서 펄펄 끓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로에 던져지는 산채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여 살아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부활하거나 죽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같이 이 땅으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복을 누리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년왕국을 지나서 영원한 새로운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존재이여 갇힌 인생인 줄로 믿고 헛된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고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며 용납하며 이해하며 하나 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몸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이 연약한 죄의 산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깨끗게 되길 원합니다. 내게 연약한 모시는 주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가슴을 치며 어찌하고 어찌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속죄절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자는 우리 죄를 깨끗이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 주여 한 번도 기억지 아니하신 채로 우리 용서하시옵나니 죄를 지을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예수님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100%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년왕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이름으로 무슨 일을 감당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예수하고 복음 통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복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세상 마지막은 반드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화려함과 달콤함으로 우리를 유혹에 넘어뜨려 사망케 만들었던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이 거짓 우상의 번거지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재인 줄로 믿고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잘 감당하는 성령 충만함을 더듬어 주시고 좌우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영과 육의 더러움에서 깨끗게 되어지는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 위에 한국교회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 위에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영, 추사파의 영, 공산주의 영, 온갖 더러운 악법은 나사는 예수님을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교왕국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대조하시네. 아멘 아멘.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도 짐 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성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도우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아무리 화려함과 좋은 것이 우리 곁에 있을지라도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결단하며 예수 외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는 줄로 믿고 예수를 증거하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우리 주위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하며 개인의 심령과 가정과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땅과 선교사역지에 위해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기를 원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